자, 안녕하십니까. 얼개빵 터령입니다. 와.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짜봤어요. 자, 이른바야 터령과 함께하는 3분 실전 근육. 네, 이 컨텐츠는 뭐냐면 3분 동안 저랑 같이 운동하는 건데요. 예, 요즘에 뭐 2.5단계 헬스장도 못 가고 체육관도 못 가고 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세요, 제가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는, 그럼 뭔가 같이 하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터랑과 함께하는 3분 실전 근육 스쿼트. 자, 3분 동안 한번 해볼 건데요. 3분만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최대치를 하는 거야. 3분 훈련. 우리 약간 양치질 한 3분 하는 거잖아요, 원래 보통. 약간 화장실에서 이렇게 큰일 볼 때도 3분이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거예요. 3분 동안 할 겁니다. 저는 스쿼트.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운동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이 허벅지 근육 운동에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약간 재활 운동. 십자인대가 좀 아프시다, 보강 운동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죠. 안쪽 내측인대가 아프다, 이거 해야 되죠. 외측인대가 아프다, 이거 해야죠. 후방 십자인대가 아프다, 또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슬개골 건염이다, 건염을 쉬어야 돼요. 네, 건염을 쉬어야 됩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말이 너무 길었고요. 자, 구독, 팔로우. 한 3분 동안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자, 이렇게 오고 갈게요. 저 100개씩 끊어갈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저랑 같이 하는 거야, 열. 자네, 아직도 누워있나? 일어나! 일어나!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하니까 약간 20, 이거 하니까 약간 가짜 사나이 그거 지원한 것 같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숫자 세줄 사람이 없으니까 대사를 못 치겠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분 경과, 여덟, 아홉,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6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70. 여러분들은 쉬었다 해도 돼요. 3분 동안 하면 되는 거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0. 어우, 2분 지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개. 100개 했는데 지금 45초 남았습니다. 45초. 조금만 쉬었다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이렇게 중간에 쉬었다가 해도 돼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저는 1분 동안 지금 121개 했네요. 121개. 1분 동안. 뭐 연속을 했으면 조금 더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121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쉬어도 돼요. 3분 동안 지금 띠디디디 소리 났잖아요. 이 중간에 쉬어도 되고 그냥 최대치를 한번 하는 거야. 예. 예쁜 분들 나오는 거 보고, 예? 재밌는 게임 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제 거 그냥 가끔 생각날 때 한번 들어와서 그냥 눌러서, 에이 뭐야 저 털난놈 저 시키고 있어, 에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그 한번 따라해 보시는 그런 컨텐츠죠. 예.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오늘 네, 첫 번째 시간 스쿼트 터령의 3분 실전 근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끝나고 왔잖아요. 운동 끝나고 뭐 먹어야 돼요? 그치? 요거 딱 먹어줘야지. 요거는 아이허브에서 네, 구매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아이허브에서 포인트를 지원받아서 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신타식스. 네, 딱 그 맛이에요. 저는 근데 거기에 요거 귀리를 먹으면은 괜찮아요. 미숫가루 맛도 나고 맛있어. 더 느끼하지가 않아. 이거 타서 먹으면 꿀타는 느낌. 쉿.